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가 유출됐습니다. 학생 두 명이 문제를 낸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린 겁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2학년생 두 명이 미리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쳐 시험을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험 출제 기간인 지난달 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퇴근한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했는데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노트북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거나 답안 작성하거나 하면 모니터를 띄울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다 그런 게 캡처가 되는 겁니다. 교사들이 퇴근한 늦은 밤 창문이 통로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은 며칠 뒤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리기 위해 한 차례 더 교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인권 문제로 교무실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과목은 모두 네 과목. 부정행위는 시험 직후 답이 적힌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찢어진 답안지를 붙여보면서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현재 찢어진 그 답안지의 답이 정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학 과목은 시험 도중 오류가 발견돼 문제가 수정됐는데 바뀌기 이전 답을 적으면서 의심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관련된 학생들이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고 이제 대학 입시라는 게 인생이랑 직결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 재시험도 다시 봐야겠죠. 공정성을 위해서. 경찰은 두 학생을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광주 모 대학 교수인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와 술집 등의 피해자를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A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9건을 적발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2,300여 건을 검사한 결과 쑥갓이나 시금치 등 59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340가지로 확대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GGM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실시한 제품 서비스 만족도와 적합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ISO 9001을 획득하고 어제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GGM은 지난해 9월부터 경영 SUV인 캐스퍼를 양산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량 3만 5천 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 이탈을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부터 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봤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귀국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단 이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외국 자치단체가 예치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치 증서를 원래는 보내줘야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올해 상반기 근로자 30여 명이 이탈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협약을 맺은 네팔의 두 도시에 귀국 보증금 추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두 번 보냈는데 두 번 다 안 왔어요. 실효성으로 따지면은 이탈이 없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 시군은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MOU에 담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계절 근로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인 업무 협약 과정에서 현지 자치단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겁니다. 이 경우 외교적 마찰도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오이재배 하우스입니다. 수확 시기를 넘긴 오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에 달린 오이들도 비뚤거나 변색해 볼품이 없습니다. 지난 봄 오기로 했던 캄보디아 근로자 4명 입국이 취소되면서 병해충 예방 소독 시기를 놓친 탓입니다. 그러니까 6사람이 할 거를 2사람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중노동이 돼서 약 안 먹고는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계절 근로자 고용을 신청했던 아산시내 농가는 20여 곳. 캄보디아 자치단체와 MOU를 통해 노동자 100명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근로자 무단 이탈에 대비한 보증금 제도에 캄보디아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외교 마찰 우려 속에 결국 아산시와 캄보디아 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제 MOU 체결은 무산됐습니다. 현지 MOU가 취소되면서 아산시는 국내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일손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실제 몇 명이 입국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는 뭐 두라도 넘게 걸리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계절 근로자 아닙니까? 계절이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근로자가 되는데. 심각한 농어촌 일손 부족을 외면할 수 없어 떠밀리듯 MOU를 추진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자치단체들. 정부 차원의 시스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담양군 담양읍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고 심한 연기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번째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내일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 등 신규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기존 공동 협력 과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2014년 10월에 구성된 광주전남 상생위원회는 지금까지 64개 협력 과제를 방문해 모두 34개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전라남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라남도 방문에 해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남도 투어 우대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남도 투어 우대 적금은 전남 지역 44곳의 관광 명소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위치 기반 인증을 하면 최고 1.9%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18개월 기준 최종 금리는 기준 금리의 우대 금리를 더해서 모두 4.4%에 이릅니다. 목포대가 제1회 청소년 해킹 캠프 개최를 위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목포대는 보안 관련 교육 등을 위해 타 지역에서는 해킹 관련 행사 등이 열리고 있지만 전남은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서 광주와 전남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목포대에서 해킹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킹 캠프에서는 해킹과 보안 사고의 역사에 대한 특강과 함께 전문 화이트 해커와의 만남도 이루어지며 최우수상 한 팀에게는 한국 콘텐츠 지능원장상이 수여됩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20일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 단체전과 카트라이더 개인전으로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선과 결선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리그 오브 레전드 16개 팀 80명, 카트라이더는 64명으로 다음 달 14일 예선을 거쳐 20일 본선이 진행됩니다.
어제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이었습니다. 오늘 31도, 내일 33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볕이 강한 시간엔 무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9시까지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광주 22도에서 한낮 기온 31도, 화순 한낮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 32도, 구례 32도, 광양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안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2도가량 높겠고요. 영암 31도, 장흥 29도로 무덥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